예, 스케줄 일정 따라서 원래 3시부터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바로 들어갈게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한 분 계셔도 저는 시작합니다. 예. 어제 제가 천국인의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말이 천지자연의 소리다. 천부의 음을 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두지에도 직접적으로 나와요. 예. 천부의 소리에 맞춰서 글자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 천민지 선생의 훈민정음 발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성문이라고도 하고 발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은 앞에 쓰는 거고 발문은 저 발 제 끝에 쓰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고 글자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승인이 글자를 만들었다 자연의 소리에 따라서. 예. 그런데 글자 모양은 단고전 애전자 애무자를 뽑았다 했는데 그거를 이 중국 역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그거를 한자로 막 해서 풀이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고전 했을 때 그 전은 바로 단군조선 시대 때 가림토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되살려서 28자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음양오행에 맞춰가지고 수리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천부경을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만이라는 그 단위도 있긴 하지만은 단순히 만이라고 하기보다도 많다. 우리말에 많다 있잖아요. 우리말에 많다가 이 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만자가 어떤 만자냐면은 정갈 아시죠? 정갈. 정갈이 알은 많이 났는데요. 활을 무수히 맞는. 그래서 많다. 이렇게 유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만자는 원래 정갈 만자인데 예, 많다란 뜻에서 일만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이 참 희한하게도요. 이 명사가 바로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신체 은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입. 요 입이 우리 동사 원형 만들 때 단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입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얼따로 변했어요. 입으로 얼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코. 코의 말은 고입니다. 고다가 골다가 돼요. 골다는 코를 골잖아요. 코를 건다 그러거든. 또 있어요. 발. 발을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밟다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 우리 신 신고 있잖아요. 이 다자 붙이면 신다죠. 신을 신다. 명사에다가 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자,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말은 바로 천지의 소리, 뜻, 모양까지 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신을 특별히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신. 신이 옛날에 집신처럼 지신신이었죠. 집신. 집신. 또는 요렇게 표현해요. 집신이 이렇게 되면서 뒤에 예, 고리 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시옷에다가 이에다가 요게 니언자를 이렇게 합니다. 예, 니언을 요렇게 이어요. 이렇게. 우선 하늘과 땅을 잇는 소리 라는 뜻인데 나라는 소리예요. 나. 나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어요. 예. 요 글자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나라는 글자예요. 니언이를 이렇게 해요. 이어져요. 니 땅. 원래는 있다로 지금 말이 변했지만은 원래는 니다예요. 니다. 다니다 할 때는 계속 다니잖아요. 응? 그 진행형이 있어요.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 발이 또 가림토 문자예요. 여기가 가림토 문자예요. 이게 가림토라는 것은 형상에 따라서 소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도 되고 소리도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자 삼음 문자라 그래요. 자 발. 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비읍입니다. 요거는
리얼처럼 생겼잖아요. 꼬불꼬불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리얼이에요. 그러면 딱 지금 이게 발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이 있어. 팔. 요거 팔. 팔이 왜 팔이냐? 팔이니까 팔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각골문으로 팔을 뜻해요. 요 글자가 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략하게. 근데 원래 팔 모양은 어때요? 여기 손가락이 달려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씩 다 달려있잖아요. 그죠? 물론 네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다섯 개씩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몇 개예요? 열 개죠. 요게 막대기가 두 개라. 여기 팔인데 요렇게 이렇게 된 글자를 요 앞에는 비읍으로 읽고 이렇게 비읍으로 읽고 요거는 디귿자로 읽어. 그럼 밭 이렇게 돼요. 요 말이 저기 근세 조선까지 이어졌어. 이 소리가. 근데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발 이렇게 돼요. 아 그때 아까 발 있잖아. 이거가 소리가 똑같거든. 이제 비니가 일어나. 요게 폴 이렇게 돼요. 폴. 요게 이제 폴도 되고 팔도 돼요. 요 폴이란 말은 지금도 비슷하게 완전히 폴이 아니고 아래 아자 발음을 제주도에서 아직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팔이라 하잖아요. 자, 요게 여덟 팔이에요. 그러면 여덟이란 뜻이 뭘까 이거죠? 여덟. 자, 여덟이 뭐냐면은 여덟 이렇게 우리 쓰요 지금 여덟. 근데 요게 말이 조금 변한 거예요. 편하게 발음하기 쉽게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냐? 아까 열이라 했잖아요. 열. 열이란 말은 옛날부터 썼었어요. 강인조선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빼기는 빼다 할 때는 덜다예요. 덜다. 드러내다 하잖아요. 드러내다 빼는 거거든. 덜다. 그 다음에 둘을 뺐어. 둘. 요게 열 덜 둘이에요. 열에서 드러냈는데 두 개를 드러냈다 이 소리거든. 자, 요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열 덜 하면서 요 띠것이 이렇게 오면서 요거는 탈락돼요. 생략되고 있다. 그러면 여덟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 디귿하고 디귿하고 똑같아. 요게 또 변이가 일어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열덟 이렇게 돼요. 비읍으로 변해버려. 근데 이 소리가 앞에 리얼자 소리가 이렇게 또 불편하거든. 요게 생략되버려. 탈락. 그러면은 여덟비 돼요. 이 여덟비 어떤 팔이냐. 열에서 드러냈는데 두 개를 드러냈다. 팔이다 이 소리거든. 팔. 근데 중국말로는 팔이라 안 해. 못해. 뭘 하죠? 중국말로? 빵! 그러잖아, 빵. 그런 천부음이 아니래. 우리는 그대로, 아까 밥 이야기 했잖아요. 요 소리가 변했을 뿐이에요. 원래 다 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가림토로 읽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에 있는 모형이 다 가림토, 즉, 표문자를 속에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림토를 읽은 소리다. 옛날 원초적인 한자는 다 그래요. 요거를 제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각골문은 요게 있어요. 요거 요런 게 있단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이런 원래 이제 하나니까 하늘 전체 전체를 이거 어떻게 표현해? 표현할 수가 힘들잖아. 이거란 말, 이거. 전체다. 근데, 절대적인 하나는 전체예요. 근데 상대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일시 또는 일종,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동그라미도 있어요. 이거는 무시, 무종 이 뜻을 갖고 있는 성경한 문근입니다. 자, 요것이 끝과 시작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는 끝, 시작과 끝이 두 개라. 이는 이렇게 있으면은 시작과 끝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시작과 끝을. 선도 그렇다. 이거는 지금 선으로 이야기한 거죠. 면도 마찬가지고 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돌든 뜯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펴지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 고문자에 예, 1자, 2자 이렇게 표현된 게 꼬불꼬불해요. 물론 뭐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꼬불꼬불합니다. 1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2자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개수로 따지면 이제 지사문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이를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이고 하나고 이거는 시작이 있는 끝이 있는 하나예요. 그런데 가림투를 읽을 때는 똑같아요. 집은 몸으로 아래 아자를 붙이면 아가 돼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어. 이것이 무한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 그 다음에 격언화되면 하늘은 해가 있잖아요. 그죠? 격언화되면 이게 붙어요. 한. 여기 하늘을 가리키는 전체를 가리키는 뜻도 되고 하나라는 뜻도 되고 그래요. 요거는 전체, 전체 하나고 요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예, 생긴 하나다. 우리가 의미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할 때는 요거 하나고 시작과 끝이 없다 할 때는 이거. 이것을 이제 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는 극으로 하면, 표현하면 일극이 되고 요거는 무극이 돼요. 극자가 무슨 뜻일까요?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극자를 뭐 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극하다 할 때 그것만 계속 갖고 있는데 그만 그만하세요. 그런데 이 극자는 원래 이 글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나무죠. 이건 나중에 붙은 거예요. 나중에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도끼 글자입니다. 그리고 나무 조막, 나무 토막을 한 원래는 하나인데 두 쪽으로 짜겠어. 나눴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도끼로 이제 나무 딱 쪼갤 때 다 갈라지잖아요. 그게 요 극자입니다. 나눌 극자예요. 그래서 태극 하면은 무슨 뜻이냐? 크게 나눴다는 소리예요. 저 멀리 있는 거 뭐 시작적 그게 아니고 크게 나눴다. 그래서 우리는 쉽습니다. 음양 태극. 이거 음양 태극이잖아.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 삼태극. 네 가지로 나누면 사태극이 되잖아요. 사태극. 이 사태극은 이제 윷놀이판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져 보면 이렇게 글자가 생략화 또는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요거 미음 있죠. 미음이 네모인데 네모가 왜 어떻게 해서 사가 되느냐. 자, 그거를 어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글자, 우리 소리는 글자에 따라서 난 소리다. 즉, 모양에 따라서 난 소리다. 첨부의 의미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인데, 여기에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니언하고 기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기억하고 니언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간략하게 빨리 쓰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버려. 요거는 예. 이렇게 변해버려. 또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너사가 돼요. 요거 시어사, 시어아니까 너사가 돼. 근데 넉사라 그러잖아. 넉사. 요거는 붙은 거죠. 저 예. 기억이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넉사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요게 늑사잖아요. 늑사. 늑사인데 원래는 미음이었어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요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요. 밑에 또 붙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게 각골 문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 왜 이거를 삼이를 읽지? 요거는 여기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리얼이라 그랬잖아.
알 되거든. 알을 이렇게 변해요. 변형돼요. 근데 이는 또 작대요. 두 개니까 길게 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런데 3은 도대체 나오는 3이 없어. 자, 읽어봅시다. 3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순으로 말, 훈으로 석삼 하잖아요. 그러면 세, 서의, 자, 서의, 너의. 이게 지금 너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 자고 지금 너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자가 리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자 뿔인데 삼각 뿔인데 요게 원망각 할 때 각인데 사람을 뜻한다 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삼이 석삼이냐 이게. 요것은 서가 되고 요게 바람이 서가 됩니다. 요게 붙으면은 세. 희어시 붙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이란 뜻이야. 근데 왜 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서인은 알겠는데, 셋은 알겠는데, 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올 끈덕지가 없잖아.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일치가 됩니다. 자, 사람이 저 단문조 문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 머리카락, 절풍. 옛날에 저기 화랑 부들이 절풍 꽂고 했었어요. 해모수도 절풍 꽂고 있고 고구리산도 다 꽂고 있었어요. 요거는 머리, 뭉텅, 뭉치, 머리 뭉치죠. 머리. 그 다음에 요것은 팔, 요거는 다리. 서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바로 사람이에요. 시열, 서, 요거 리얼, 미음, 서람이야, 서람. 서람이 사람으로 발음이 바뀌었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저기 그 줄어들면 살 이렇게 돼요. 요것이 산도 되고 살도 되고. 그래서 산다, 살다,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명사에다 붙이면 동사 된다 그랬잖아요. 요 산다는 삼배를 산다 이런 뜻이고 요거 삼다는 뭘로 삼다. 그다음 그러니까 제 삼자를 자기 걸로 만든다 이 소리죠. 뭐 살다는 생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라는 뜻이.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삼이 있잖아요. 삼. 이 어머니에 갔다는 거예요. 석삼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넷은 했고요. 요 오. 요게 원래 10에서 요게 10입니다. 요것이. 10인데 2등분한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나무쌤 활용했습니다. 뺄셈도 있고 아까 뺄셈 했잖아요. 8. 요것이 각골 문자에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현재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요렇게 변해요. 당구조선 시대 때 변한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 위에 그런 두고 요는 쓰고 덧스 요것이 다스로 변하고 다스 이렇게 변하고 요것이 요렇게 또 변해요. 요렇게 요게 다시 변해갖고 요렇게 돼요. 오. 글자가 계속 쓰다 보면은 편하게 쓰러버려. 그러니까 글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글자는 이런 소리야 지금. 그래서 다스 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글자가 지금도 다스도 읽잖아. 그죠? 이렇게 읽어놓고 왜 다스도 읽을까? 이 끈덕지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글자가 읽이거든. 이 글자가 변해온 과정이 있어. 그 과정 중에 오라는 글자가 읽히는 때가 있었고 다스라는 뭐 읽히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다 구성이 돼 있어. 거의 다. 그래서 한 글자를 딱 지칭하게 돼 있어. 안 헷갈리게. 그죠? 음만 있는 건 아니야. 소리도 우리 훈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읽은 경우가 엄청 실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 요 7, 저 6. 6을 이제 눈치챘겠지만은 6은 8에서 두 개를 뺀 거예요. 그죠? 요 8에서 두 개를 뺀 거잖아요. 6. 요게 요렇게 변해요. 나중에 각골 문자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데 요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읽냐. 여. 그죠? 여잖아요. 여. 그 다음에 시옷. 여서. 여서. 그 다음에 아, 요거 유네. 그렇죠. 유. 유. 근데 요 기억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 이게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토를 알아야만 왜 우리 상형문자가 우리말로 이렇게 읽는지를 알 수 있어. 가림토를 모르면은 세종대왕 때 만약에 처음 만났다면 못 읽었지. 그런데 당구조선 초기 때 이미 만나졌어요. 가림토가 글자 그대로 읽으라는 거지. 그 읽는 소리가 바로 현재 우리가 발음하는 한자 훈과 독이다. 뜸독이다. 훈독과 음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요거 디귿 바로 나오죠. 디귿. 그 다음에 이가 나오죠. 요거 리을 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7이 읽히죠? 바로 9개 음하에다가 개가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7, 7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요 글자는 많이 봤죠. 요거 그죠? 알아봐야 쉽죠. 1, 2, 3, 4, 5, 7, 8, 9, 10 다 나중에 아그레 숫자로 다 변해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요 딱 할고. 요 9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에서 하나를 뺀 겁니다. 요거 바로 세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9. 그죠? 9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열에서 한 개를 뺀 게 9입니다. 아니, 그대로 읽었어. 그대로. 우리 가르토. 열은 이, 을. 원래, 요게, 글자가, 을이, 을, 알, 을, 일,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 열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시옷이 두 개요. 그죠? 시옷이 두 개. 삿, 섭, 섭, 구경, 저기, 전설 모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이미 소리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가르토로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음으로 읽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숫자를 설명해 드린 거고, 천부경에 나오는 무자 있잖아요. 무. 무가 지금은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 이제 현재 상태의 글자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풀이를 하게 되면은 요 밑에 불이잖아요. 불 화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있자고 뭔가를 사놨어. 이렇게 뭐가 떠올라요? 화장이 떠올라요. 화장. 화장이 만약에 사람이 화장되면 어떻게 뭐가 남아요? 연기하고 제가 남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어졌다. 없다는 뜻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은 한이고, 상대적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고, 절대적으로 없다는 없어요. 원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서 말하는 이런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머리에 상상하는 것도 다 있는 거야. 머리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방이나 역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1인데 무극이면서 1극이에요. 자, 극이라는 것은 나눈다 그랬죠. 나눌 수 있다. 양분한다, 3분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극입니다. 1도 무극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도 무극이에요. 자, 미는 두 개니까 이극, 양극, 반극, 반대되는 게 있다. 반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사태극. 아, 세 개니까 사태극이지. 그죠? 자, 사태극은 특별히 뭐라 그래요? 사상이라 하죠. 자, 여기 뭐 무극, 태극, 양이가 나오고 사상, 팔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역에서는 이 삼태극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음량, 이 음량도 음량 태극이라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양이라 그래. 우리하고 틀려요? 달라요? 물론 나누시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 음량 태극이다.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3태극. 뭐, 찬찬찬찬하게 나누면 4태극, 8태극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딱 정립되는 게 3태극이에요. 그게 변환 중에서 완성된 수제. 정립이라고 해요. 소적자. 옛날에 소적을 세우려면 다리가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소적자예요. 소적자. 정립. 정립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방향에다가 맞춰보면 1. 무극. 2. 반극. 3. 3태극. 이 3태극을 원래 태극이라고 그래요. 원래 태극. 서기전 3500년경에 태우복기가 천지인 삼재, 천지인을 적용해서 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발길이 선인이 노래를 지었어요. 아사달에서 신시를 열고 기념해서 시를 짓는데 그때가 원방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방각. 원방각을 정의를 했어요. 원은 둥근데 요거는 하나. 그래서 무극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방은 네모는 예, 2. 2로서 이거는 1이고 2로서 반극이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모는 3으로서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극. 그래서 완성된 태극은 바로 정립된 태극은 각이다. 음방각할 때 각입니다. 방은 음량 태극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자,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 하늘은 항상 밝아요. 왜? 태양이 항상 뜨거워지. 그런데 음양은 어디서 생기죠? 방과낮은 지구에서 생기잖아. 땅이기 때문에. 땅을, 땅이 자전을 하면서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두 개가. 사람은 그 속에서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은 요거는 베달라 시대 때 삽목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6이고, 7이고, 8이고, 9고, X가 이게 10을 옆으로 눕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만자 비슷하게 생긴 거. 요게 이제 사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래 태어고 기억은 시간에 따라서 만든 유예예요. 방향만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은 그게 있어요. 하도라고. 방향은 하도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윷놀이판 보세요. 윷놀이판. 가운데 중심이 있어. 자, 무극이라 했잖아요. 무극은 뭐라 그랬어요?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중심은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눕니다. 계속 그것도 중심인데 계속. 자, 중심은 무극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할 수 있어. 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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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인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뭡니까 이거? 윷놀이 다리잖아요? 운삼사. 운삼사가 나왔어요. 요 천지인이라 했잖아. 천지인. 요게 1인데 중이에요. 요거는 천지야. 자, 그러면 저 감이 왔죠? 이는 중이죠. 이는 중이죠. 천지는 음량으로 따질 때 뭐죠? 일, 월. 양, 음이죠. 그러면 중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다섯 개가 나왔어. 오행. 오행이 중입니다. 오행을 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던데. 삼태극을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분석이. 오행이 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달력에 다 나와 있어요.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 북남동서중. 요게 중이면서 또 음양으로 갈려요. 방향에 따라서. 음양, 음양, 중 이렇게 되죠.
우리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이걸 태우고 기역이 중간에 이제 생략된 거예요. 사상만 뽑아놓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게 천, 지, 요게 뭐죠? 수, 화잖아요. 근원 이렇게 이제 말을 붙였죠. 곤, 리로. 근데 원래는 천, 지, 수, 화. 요 천이 뭐예요? 일. 요게 음량으로 따질 때 월. 원래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원래 요게 땅이고 태음이고 태양이고 요게 태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들. 주위에 가신 분 계세요? 주위에 가신 분. 자, 요 수가 요렇게 괴가 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게 음양괴입니까? 아니, 음괴입니까? 양괴입니까? 할 때마다 헷갈려요. 여기 주역에서는 어디를 보냐면은 중앙을 봐요. 중앙을. 그래서 양입니다. 그래서 물은 양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불은 중앙이 음이라. 그래서 불이 음이야. 근데 상식이 맞아요? 어때요? 상식이 맞습니까? 상식에. 상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임의로 설정값을 준 거예요.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추리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복기역에서는 태어복기역은 음입니다. 요거는 양이고 예. 그리고 태극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양으로 돼 있죠. 이건 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음에서 태음에서 양으로 커지는 방향이고 양에서 음으로 커지는 모양이에요. 고려시대 때 이게 있어요. 고려시대 때. 요거는 크게 그려져 있고 태양이고 요거는 달로 작게 그려갖다 저기 달로 그려놨는데 태호복기역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음이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맞죠? 음이 작아져요. 양이 커지고 요거는 양이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방향만 다르게 요거만 다르게 그리실 뿐입니다. 양음을 이렇게 그리기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양이 커지는 방향, 음이 작아지는 방향. 자,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런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면은 어떻게 돌겠냐? 이렇게 돌아요. 여기 북극이라면은 이렇게 돈다니까요. 모든 천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남방부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북방부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윷놀이판이 이렇게 도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북극성이 이렇게 돌아요. 자, 놀이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근데 방향은 좌신이라고 하죠. 그 영어로 하는데 안티클럽 보이신가? 네. 자, 이렇게 돕는다. 요게 북극성이고 천지인 벌써 사방이 있는데 삼 사방 한 바퀴 돌면은 일기 계속 돌다가 13번을 돌면은 일년 이렇게 여기서 달력입니다. 요 달력이 언제 생겼느냐? 아이고, 고인돌판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고인돌을 고고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15,000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요게 무슨 모양이에요? 요게? 원래는 북두칠성입니다. 아까 시간에 따라서 그렸다 했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북두 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돌아요. 찍으면은 이렇게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돼요. 아 이게 또 사시사철하고 똑같아 또.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방으로 네, 나눠집니다. 예, 네, 사방도 되고 팔방, 십이방 1년이 나오죠. 벌써 달력이 다 나왔어요. 자, 천지, 수화목공토 이게 7일 달력입니다. 7일 달력. 이것이 나중에 뭘로 대비된다고요? 28수. 28수 달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1기. 1기인데 여기 13번을 도면은 364일이 되는데 하루가 모자라. 왜냐면 이렇게 또 이게 고사리에서 도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돌거든요. 이거 돌다 보면은 5분을 더 돌아야 돼요. 요게 누적이 돼가지고 365.24219907 1이 됩니다. 그래야 고사리 완료. 요게 5시간 46분 48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 5시간 약 6시간이잖아. 그러면은 4년을 하면은 4,6,24 20시간 24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30시간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정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거든요. 타원으로. 여기는 빠르고 겨울. 여기는 천천히 돌다가 빠르게 돌고 이렇게 됩니다. 타원형으로. 90년, 90년이었어요. 세차의 원인을 아십니까? 세차 원인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세차 운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가 아니요, 북극성에서 나온 거예요. 북극성이 전 가을 잠깐만요. 북극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자, 태양이 한번 공전을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2억 5천만 년 걸려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달력이 최소한 정확하려면 13차원의 달력이 돼야 돼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태양도 이렇게 돌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근데 우리 은하계를 돌 때 지구도 기울어져 갖고 도는데 태양도 어떻게 돌겠어요? 태양도 그냥 직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요.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돌면은 지구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꽈배기로. 그래서 고자리에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변한다. 무성. 그래서 달력을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험상 관찰해가지고 정확하게 추정한 것이 역법입니다. 이 역은 바뀔 역자죠. 요 원리를 따져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맞춘 게 달력입니다. 요 달력을 할 때는 달력을 글자로 보면 배화자가 있어, 날일자가 있어요. 이게 농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달력은 농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000년 전에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로리 벽시가 15,000년 됐어요. 고인들도 15,000년. 그리고 또 흑표록도 15,000년. 그러면 뭐냐? 그 전에 이미 문명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돼가지고 유물로 남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 하다, 요, 윷놀이판이, 우리 놀 때 뭐라 그랬죠? 도개걸 윤모. 도개걸 윤모가 어떤 뜻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도개걸 윤모. 도, 개, 걸, 윷, 모. 라고 하죠. 요 노는 숫자, 도개걸 윤모가 바로 오행상생입니다. 오행상생 원리에서 움직이에요. 자, 도는 도야지,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란 뜻은 돛아지. 돼지 새끼란 뜻, 돛새끼라는 뜻이야. 돛아지, 돛아지. 돛이라 했잖아요. 돛아지가 발음이 변해서 도야지가 되고 돼지가 된 거예요. 자, 개는 가희라 그랬는데
이게 탈락되면서 개가 된 거예요. 가이, 가이, 개. 글은, 자, 글은 뭐겠어요? 글. 글, 그러잖아요. 염두를 할 때. 세 개가 흰 게 나오면은 글 그러잖아요. 이 글이 바로 양입니다. 또는 염소. 물론 염소 글자도 있는데, 저기 12궁에 보면은, 황도 12궁에 무슨 궁이 있어요? 무슨 궁? 마갈궁 있잖아요. 이 갈자가 글로 변한 거죠. 이렇게. 글도 되고 갈도 되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유치야 할 때, 노래할 때 이 유, 유시 무슨 뜻이에요? 저 다른 강의에서 안 들어봤었어요? 유치 뭐냐? 바로 소입니다, 소. 소놀이에요, 소놀이.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시간, 아까 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놀이에요, 소놀이. 자, 소. 유치란 말이에요, 윷. 자, 이 유치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처음에는 유치를 안 했겠죠. 나중에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유치란 말이야. 근데, 요 치읓이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 그죠? 아까 소라 했잖아요, 그죠? 요 쇼에 해당하는 말이 당군조선 시대 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속 이거거든, 이거 이거 속불. 이게 소우자예요, 소우자.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는데 이 글자가 있었어요. 지금 읽으면 소로 읽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어 쇼 쇼 읽다가 쇼가 되고 슈가 되고 이게 유승어만 되면은 유가 되고 그 다음에 받침이 붙으면 유씨 되는 거예요. 근데 유씨야 할 때 바로 구개음화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유치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예. 이 유차 바로 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할 때는 말이 돼. 말마자가 있잖아요. 말마. 말마. 그렇지, 마로 읽죠. 모로. 예. 발음이 변했을 뿐이에요. 자. 물건 할 때 이렇게 요거 있죠. 물건 물 맞아요? 이렇게 읽나요? 요 물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소와 말이란 뜻입니다. 요게 말물자예요. 말물 말물자 말물자가 말다도 되는데 요게 말이란 뜻이에요. 왜 말물일까? 분석을 안 해봤죠. 왜 말물일까? 아니 말물이라면 분명히 부정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죠? 말다 하다가 말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저기 명사에다 다자 붙이면 우리 동사 원인된다 했잖아요. 말다 말다 원래 말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말갈키죠. 말물이 있는 말갈키. 이거는 앞으로 갈 때 말이고 뒤로 물리칠 때는 말갈키가 안 보여. 없어, 말. 그냥 이거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다는, 정지한다든지, 뒤로 친다든지,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고수몽 시조에서 국시로 정한 게 다 물이죠. 다 물은 다 물린다. 대물린다. 이 소리. 물린다. 어디로 물린다고요? 영토를 다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말이, 말, 말물자. 요, 윷놀이 할 때 도개걸 윤모가 도가 1점 그죠? 개가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오행입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 오행 6정이 있었어.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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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정이라 해야 되는데 6정이 있었어. 왜? 말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말은 국방도 담당하고 기밀도 담당합니다. 비밀 전담 그런
행정이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말 부스 저기 마가가 담당했다는 거 따지면은 자 여기 도 목에 개 글 윷 뭐 이렇게 돼요. 여기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정, 2정, 3정, 4정, 5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들어요. 여기 상생 원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되게 된 거예요. 요 글은 요새로 말하면 법무부 교육부 장관이 양가가 양가라 그랬어요. 양가. 그 다음에 우가 우가는 지금의 농산부 장관 농산부 농사지 경찰이면 농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은 국방부 현재로 말하면 네, 국방부 그 다음에 도야지는 이 더러운 데서 하잖아요. 위생 담당이야. 보건사이고 그 다음에 걔는 치안 담당 집 지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으면서 놀이할 때는 이 점수가 이렇게 부여돼가지고 오행상생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 밝힌 대상은 없을걸요? 제가 옛날 열사부터 쭉 연구해가지고 네,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저 윷놀이까지 했죠. 그 다음에 5. 이 5라는 숫자는 중앙을 포함한 숫자예요. 사방에다가 중앙이 있는 거를 5라 그래요. 네. 저기 하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5방. 그리고 황극이라, 중앙을 황극이라고 다 해요. 임금자리다. 이렇게. 그 이제 임금자리를 참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 임금입니다. 원래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형, 자기 형 제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내가 제왕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요. 요. 독립, 재단을 별도로 차려서 하늘에 제사 지 맘대로 막 지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은 중앙이 빠진 상태에서 상하예요. 그 다음 7은 중앙까지 합해서 천지인 좌우, 전후좌우, 서방, 7개, 7방향. 자, 여기서 하늘에는 방향이 몇 개입니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방향 설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7방향입니다. 지구에서는 딱 사람이 서서 전후, 좌우, 위, 아래, 중앙 이렇게 되잖아요. 기준점이 있으니까 내가 기준점. 근데 하늘에는 기준점이 없어. 그런데 7방향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도 땅도 사람도 원래 원리는 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하늘은 전체가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아, 애매해요. 사람이 발을 디디고 있어, 땅하고. 어디가 경계죠? 자, 이게 이제 양자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전자 때문에 경계가 생긴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 키스할 때도 전자와 전자가 부딪히는 겁니다. 밀도가 강할 뿐이에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삼일신고 천훈에 나옵니다. 텅텅 비어 있어. 예. 초현미경으로 오면 다 뻥뻥 뚫려 있다. 아무리 밀도가 높은 금도 구멍이 뻥뻥 다 뚫려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수소 원자를 보면 핵이 있는데 그 핵이 크기가 만약에 야구장의 중앙에 야구공을 놓고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움직이냐? 관중석을 돌아다니면 이렇게 그럼 99.99% 다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에너지에 의해서 뭉쳐져 있어. 결집된 겁니다. 자, 이 8은 땅에서 방향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숫자가 되죠. 4방인데 8방으로 나눌 수 있고 12방도 나눌 수 있고 24방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16방. 8 이렇게 땅의 숫자입니다. 4도 땅의 숫자. 그 다음에 9는 사람의 숫자. 9방향 중앙까지 합한 거예요. 369, 369, 9는 사람의 숫자. 1, 5, 7은 하늘의 숫자. 요게 이제 천부경하고 맞춰보면은 어떻게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되잖아요. 10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10진법이죠. 요 10진법은 우리가 달력에 갖고 있어요. 이미. 10,
10간 12지할 때 10간 10간이 바로 태양이 11간 가는 거리입니다. 그게 뭐냐 뭐예요? 그게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자 이렇게 쓰죠. 요것이 요 11은 11은 숫자에서 이렇게 갈라지 되게 변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열흘 순자. 이게 태양이 열흘 단위로 가는 단위예요. 그래서 양력의 기준이 됩니다. 11. 아까 일주일 달력은 또 28수 달력이죠. 7일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력은 29.5일 평균. 그것이 2.7년에 한 번씩 눈달이 끼어요. 그게 19년에 7번 들어가면은 6,399일인가? 그렇게 되면서 6,339든가? 곱해보면 돼요. 365 곱하기 19. 6이 되죠. 6. 6, 9, 뭐 3, 6인가? 이렇게 돼요. 이 일자로 하면은 양력과 음력이 딱 일치가 돼요. 자, 그런, 그래서 이제 여법이고, 자, 여기, 1, 2, 3, 4, 5, 6, 7, 8, 9, 10 했는데, 요게, 무게화산 3으로 변합니다. 1, 2, 3, 4, 5, 6, 7, 8, 9. 어? 요 10, 11. 12 이렇게 돼요. 계속 갖다 붙여봐요. 1과 10은 1이고 11은 2고 이렇게 수리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이렇게 되내버려요. 10으로 아까 10지법으로 아직 커졌는데 묘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내버려요. 1, 2, 3, 4, 5, 6, 7, 8, 9 이게 사람의 숫자. 이게 원래 땅의 숫자. 이게 원래 하늘의 숫자인데 이게 방향이 방향의 중점을 두면 이렇게 비니. 1, 4, 7은 여기 역법일 때. 역법일 때 사용하는 숫자예요. 2, 5, 8, 3, 6으로는 역법에 이용할 때 쓰는 숫자고요.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 5와 4가 변합니다. 왜? 지상에서 중앙을 포함하면 중앙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중앙을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죠. 오늘 실제로는 천부와 천부 3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시간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한 시간 지나고 있어.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천부입니다. 예. 천부의 이치에 맞는 거예요. 글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 역법도 그렇고 예, 숫자도 그렇고 예, 다 천부와 관련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질문이나 의문은 메모하시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거면은 연구할 것이고 예, 하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그 반론을 좀 제기하겠는데요. 네. 아까 내가 이제 끼워서 앞부분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혼란스러운 걸 이해를 해주시고 네. 딴 거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뒤에 부분에 그 세차 부분입니다. 네. 태음력, 태양력의 그 세차 말입니다. 네. 또 그렇게 원로 돌거든요. 근데 지구는 이렇게 구부러지 않죠. 북극과 남극은 좀 그렇죠. 맞아요. 적도는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원심력 돌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팽창된 겁니다. 원심력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뭐 태양계 있고 태양계는 뭐 우리 은하계, 은하계는 또 있다. 그래도 중심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고 아니, 중심은 아니, 있어요. 잠깐만 다 얘기를 다 듣고 중심이 있어요. 그 천문도를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아니, 알아요. 예, 천문도를 보셨으면 다 돼요. 가장 요즘에는 천문유초가 공부하기 힘든데 그것도 좀 너무 중국에 저기 치우쳐져 있고요. 이것도 보실만한데 태울천문도라고 좀 있어요.
선상의 열차 분양지도 두 개를 갖다 놓고 좀 제가 누구한테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냐면 또 그 다음에 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역. 이 정역이 23초보다가 기울어져 있는 북극성에 북극성을 내가 확대해서 그려보니까 중심이 아니고 좀 있어요. 북극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관이 북두칠성이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걸 잠이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이제 태미온이라 하고 이제 그 밑에 하원을 천시원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천수민족이라는 게 잠이온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천문도를 몰랐을 때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못할 텐데 요 북극성이 중앙으로 와야 된 것을 정역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북극성이 가운데 우주의 중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 밝히지도 않고 막 계속 지금 지구가 팽창하거든요. 그리고 천문경에서 뭘 나타나냐면 천문경은 아주 그러니까 태시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저게 그 태시전에 그 우주가 점 하나 점도 점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점 하나 그 누구냐면 일이라고 했어요. 저기는 근데 이제 박재상 선생님께서는 그걸 뭐냐면 점이라고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기는 최치원 선생님 그 청구경에는 이 사람이 번역하고 옮긴 것은 일이라고 번역하고 우리 점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지금 여기 청구경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내가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니 가면서 여기서 북극성에 예, 관한 알았어요. 저기 원래 북극도 배랍니다. 공원은 두 분이서 예. 북극도 25,800년 정도 26,000년 정도 되면 북극이 배네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그게 아니 오늘 여기서 그걸 다 규명하려면 두 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여기 이제 강의 장소니까 그냥 여기서 논쟁이나 이런 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여기서 규명이 될 수도 없고 각자 그 연구한 분야도 또 다르고 하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문제점 있는 거는